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0월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1주차는 국내 증시가 많이 즐기지 못했습니다. 연휴도 많았고요. 또 미국의 B컵 기대감,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따라서 크게 오르지 못한 좀 소외되는 국내 증시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1주차에는 좀 소외되는 네. 모습이 다분했습니다. 그렇다면 2주차에는 뭐 계속 소외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소외감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반전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않습니다.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9월 이후에 주요국 증시 좀 살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한 2.4% 상승, 다우하고 S&P 500도가 1% 후반대로 상승을 했고 중국 증시는 뭐 부양책 발표로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9월 이후에 지금 중국 상해지수는 17.4%,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무려 26.4%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한 3.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한 0.2%로 역시 뭐 상태적 부진은 8월에 이어서도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부진했던 원인은 뭐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과도한 쏠림은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좀 밸류업에 대한 좀 실망감도 국내 증시의 좀 약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 상황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한 900억 달러를 돌파를 해서 작년 말 대비 이제 한 32% 늘어난 상황으로 지금 국내 증시를 이탈해서 미국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수준으로 계속 보면 사실 국내 증시는 매우 암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둘씩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이제 9월 달에 하루 평균 한 1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대금 바닥이 나타나면서 어떤 추가적인 매도는 나타나지 않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수치도 있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 예전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죠. 56조 3,300억 원을 기록했는데 9월 중순에 50조 8천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지금 증가 중으로 증시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3분기 실적 시즌 진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 오르가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확인되면서 여기에 또 회사 측 가이던스의 어떤 수정 여부도 알 수 있게 돼서 어떤 재료 노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도 지금 사실 증시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유예 결정도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나타난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빠른 회복세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 결정도 있는데 만약 하락한다 기준금리까지 이제 하락한다면 국내 증시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매매 방향성도 좀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외국인이 이번 옵션 만기의 투자 전략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 확대를 원치 않은 그런 수준에서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면 어떤 다른 매매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벤트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증시는 상승 흐름 전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서 투자자들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최소 유지하는 전략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 우리 증시만 또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좀 기대해볼 만한 요인들이 곳곳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말씀해주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네. 실적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시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증권가에선 조금 기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많이 미리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진입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지금 9월 3일부터 이제 뭐요? 외국인이 지금 19개월 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9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18.5%가 그 19일간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코스핀의 비중도 19.2%로 좀 하락한 상태고 이것이 이제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율도 한 53.7%로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임과 동시에 SK 하이닉스 외국인 보유 비율보다도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는 향후에 어떤 저조한 실적 예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또 매도하는 이유는 중국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실적 전망을 보시면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10조 7천억 원인데 최근에 나오는 예상치의 어떤 리포트들의 수준을 보면 10조 한 1천억 원 수준까지로 지금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영업이익은 10조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 악재들이 주가에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전자 PBR이 1.04배까지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적 쇼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제로 노출에 따른 어떤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특히 현재 단기 하락에 따른 이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리에 좀 더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확인한 이후에 방향성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단기 매수가 이번 주에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같은 반도체 종목이라도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는 달리 HBM 관련한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또 삼성전자는 있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역시 낮아지고는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달 전 대비한 4.2% 감소는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 이후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급락했지만 하이닉스는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던 점과 또 수급적으로도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조금이나마 순매수를 유지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오히려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주가 반등세는 더욱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월말에 좀 실적을 발표하는 관계로 그 이전에는 주가는 좀 박스권 등락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 주이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HBM에서 잘 나가고 있냐 아니냐 후발주자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주가의 9월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8일이라면 또 11일에도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융통화위원회 네.
안을 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추가적인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이제 3.25%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는 배경은 사실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감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수 개선이 더 시급하다라는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이제 물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지금 금리 인하에 무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6%로 발표가 되었는데 네.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을 했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향후에도 2% 내외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수 개선세는 사실 둔화되는 것이 지금 눈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산업 동향에서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이것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후에 소폭 반등에 그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내수는 개선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한 1.7% 증가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올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등락을 반복하면서 소매 판매 역시 부진했다는 점에서 현재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좀 유동성 증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 나타난다면 현재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의 투자 심리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건설, 자동차, 바이오, 증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 중에서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인터넷 업종의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자사주 매각후 소각이라는 주주 환원책 강화와 또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관련해 단기적으로 좀 가장 주목하셔야 될 종목은 네이버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수혜 업종 6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혹시 대형주, 중소형주 저희가 구분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투자 심리가 확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업종별로의 그런 주가 차별화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는 금리 인하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금투세가 많이 유예가 되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중소형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하는 중소형주로의 빠른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포커스는 금투세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중동 리스크가 또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 관련된 업종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주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중 기준 160%가량 올랐던데 하반기에만 34%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 방산주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경기와 무관한 방어적 성격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자국 방어 수단으로서 어떤 가성비가 높고 납기가 빠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방산업의 성수기로서 연말에 수주 물량 인도가 늘어나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투자 전략 측면에서 관심 종목은 일단은 업종 내에서 수주 모멘텀을 좀 보유한 종목으로 좀 대상을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정도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있습니다.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 그 2차분 180대 계약 체결 모멘텀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4분기에는 한국군에도 4차 양산분 150대 물량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신규 계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주 모멘텀으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1등 방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한 40% 정도 이상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최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LRG 엑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라크 향으로 천궁2 수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예상보다 일찍 좀 수주를 공시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2030년까지 일감을 확보해서 편안하게 이제 실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미국 향으로도 신규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라는 점도 이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이 무기를 도입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 이라크가 추가적으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LS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한 방산주라고 보시고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게임주가 사실 고개를 스멀스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게임주 안에서도 혹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짧게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사실 대장주는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은 계속 지속적 보유 관점을 보시고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NC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올해 바닥일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분기에 출시된 TL이라는 대작이 있는데 이거에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작이 이제 또 4분기에 나오는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종목이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 시작 하루 만에 100만 이용자를 지금 모으고 있어서 성공 기대감이 있어서 4분기에는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임주라고 보고 있고 저점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안에서도 관심 받을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